여러분, 2020년도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가 봐요. 그 아멘이 별로 크게 안 나오십니다. 2020년도에는 정말 다른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빠지면, 예수님께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스러운 소리처럼 들리실까 염려스러운데요. 예수님께 미치면 신앙생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해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붙잡게 됐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광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광인이라는 말 아시죠? 미칠광자의 사람인 자입니다. 미친 사람. 보통 미친 사람이다 할 때는 세상에서는 안 좋게 이 광인이라는 뜻을 사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광신자다. 그래서 너무 광적으로 믿지 마라. 그런 뜻으로 광신자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뭔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보면요, 한번 게임에 빠지면 뭐 밤을 새는 줄을 모릅니다. 공부하면서 밤을 잘안 새는데, 게임에 한번 빠지면 뭐 밤을 새죠. 청소년들, 청년들, 특히 보면 또 이성에 한번 빠지면 뭐 서로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데 마음이 빠지기도 하죠. 밤낮으로 그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겁니다. 집착하는 거죠. 사람이 어디에 한번 빠지면 계속 그것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 그 초반에 이 친구들 따라서 한번 잠깐 당구에 빠진 적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랑 이 당구에 빠져서 당구를 막 계속 치다가 강의실에 들어가면 천장이 당구대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머리가 검은 머리, 흰 머리 이렇게 해서 당구 공처럼 막 보이는 겁니다. 광적으로 빠지면 막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 요즘 그 피규어라고 하나요? 쉬운 말로 모형이라고 하는데, 피규어 수집에 빠진 사람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평생 그냥 이 자동차 또는 영화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 뭐 이런 것들을 모형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이 모은 그 모형 자동차, 모형 캐릭터, 뭐 배트맨, 뭐 슈퍼맨 이런 캐릭터들, 그 모형이요, 이 사람이 모아놓은 가치가 미국 돈으로 30만 불이 넘는데요. 30만 불이. 대단하죠. 어떤 하나의 모형 하나만 거의 만 불이 넘더라고요. 대단하죠. 글자 그대로 이 사람은 그거 모으는데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딱 출시가 되고 상품으로 만들어지면 그냥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으고 다른 거안 하고 그거 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골프에 광적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봤어요. 어떤 제가 아는 여집사님은 골프를 매일 치셨는데 일주일 중에서 7번을 골프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골프를 치시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휘두르는 그 골프채인지 골프공인지 거기에 맞아가지고 이가 부러지신 거예요. 여러분, 골프공에 이가 부러졌으면 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부어가지고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데
그 와중에서 그 다음날 또 골프 치러 갔대요. 골프에 빠지니까, 광적으로 빠지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여러분 이거를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 뭐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기에 빠져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피규어를 사든 뭐 골프를 치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밤낮 눈을 떠도 감아도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처음 읽었을 때는 아 사도 바울이 어떤 자기의 일을 할 때 부끄럽지 않게 되도록 자기에게 한 점 티끌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읽었어요. 성경을 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잘 보실 텐데 제가 성경 보는 눈이 약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원어를 참조하고 주석을 참조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 소망,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그 소망을 따라서 비록 감옥에 있는 일조차도 자기는 그걸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매맞고 지금 매여 있고 음식으로는 감옥에서 무슨 좋은 음식 먹겠습니까? 그런데도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도의 이 말에는 목소리에 힘이 있는 겁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노창근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요. 노창근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셨죠. 머리가 하얗게요. 그래도 저는 노창근 목사님 보면 부러워요. 저는 자꾸 머리가 빠지는데, 흰머리이신 분들은 머리가 빠지지 않는데요. 참 제가 남들 머리만 보면 부러워하는 그런 이상한 네, 마음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가 그냥 까랑까랑하고 짱짱한 거죠. 예?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뭐 그분이 부자입니까? 그분이 무슨 뭐 100만불짜리 집에 살아요? 그분이 뭐 유산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분이 뭐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뭐 사람들 볼 때 떠들썩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분이 뭘 그렇게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게 자신있게 강단에서 힘을 주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변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지금 옆에 군인들이 창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의 몸으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막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만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감옥 속에서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서 최상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최고가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 다음 구절에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상이 최고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뭐 살고 죽는 거 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상의 목표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정상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믿어도 곱게 믿지. 이렇게 균형이 없이, 균형. 사람이 이렇게 균형이 없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제가 올해 목표 잡은 것 중에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자꾸 배가 나와요. 그래서 복부비만, 참. 여러분들 중에서 다이어트를, 매년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분들도 계시죠? 건강관리, 또 집이 없는 분들은 집장만 하는 거, 또 올해는 또 못 가본 여행지 중에서 어디를 가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세운 목표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목표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고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최고의 대상 아닌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 지나치지 않기를 늘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너무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미친 사람 같은 광인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오고 가는 세대에게 그의 삶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음껏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울을 마음껏 쓰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강아지 중에서 주인에게 완전 홀딱 빠진 강아지들이 있어요. 많은 강아지들이 그렇지만 주인에게 미친 강아지는요. 주인이 이 장난감을 공을 이렇게 탁 던지면 막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 공을 탁 물고 옵니다. 원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이렇게 탁 날리면 막 이 사냥개 같은 강아지는 막 달려가서 점프를 해서 그 이 원반을 탁 입에 물고 주인에게 옵니다. 그럼 이 주인, 이 강아지가 바라는 건 딴 거 없죠. 그거 이렇게 원반 또는 공 입에서 빼가지고 머리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조그마한 간식 그거 하나 주면 막 좋아가지고. 근데 눈빛을 보면 그 다음 눈빛이 뭡니까, 강아지가?
또 던지라는 거예요. 또 던지라는 거예요. 또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 중에서 보면 이 어떤 호수나 연못 같은 데 가서 이제 여름철이겠죠. 겨울에 그렇게 하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 가혹하게 여름에 베케이션 같은 데 강아지하고 가서 이 뭡니까? 자기는 이 배 나무 같은 데 있으면서 그 물 쪽을 향해서 연못 쪽을 향해서 원반을 탁 던지죠. 그럼 여러분 주인에게 미친 강아지는요. 그 앞이 물인데 그냥 그대로 점프해서 그 원반을 물거나 아니면 물을 막 헤엄치고 가서 그 공이나 원반을 물고 옵니다.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사랑한다고 처음에는 뭐 달도 별도 따줄 것처럼 그래놓고 결혼하고 살고 그러면 나중에는 뭐 전우회로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런 사람 많죠. 처음에는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다 나중에는 나이 들면서 뭐 자꾸 해달라 그러면요. 해주던 것도 안 해주고 집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요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기 때문에요. 무엇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어려운 아시아, 유럽 지역, 그 첫 선교의 문을 바울이 연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쓰게 하셨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뭐까지 시키십니까? 순교까지 시키죠.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은 목을 그냥 내놓습니다. 왜요? 자기 인생의 최고, 자기 인생의 최상,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면 목이라도 막 내놓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껏 쓰시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깨닫고 광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깨닫고 광인이 된 거예요. 바울은 원래도 약간 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자신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서 보면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뭔가에 막 빠졌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면 뭐 그 성격 그대로 막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는 지나치게 원래부터 믿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유대교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꾸 기독교인들이, 예수쟁이들이 알리고 다닌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권능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미친 광기는 어떻게 발휘됩니까? 기독교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박멸하는 쪽으로 발휘가 된 거죠.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유대 랍비 중에서
당대 두 학파의 우두머리 중에서 더 이름이 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도, 기독교죠. 그걸 박해할 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도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능멸한다고 그는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유대교에 미쳐 있었던 바울은요, 율법에도 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미치게 된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다 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설교를 다 준비를 끝내놓고 밤잠을 자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미쳤지만 저는 미친 흉내나 내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이 나를 예수님 잘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물쩡거리고 있는 거죠. 교회가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예수께 미치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미치지 않는 예수를 누구를 보고 예수께 미치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는 자기가 말씀에 있는 내용을 다 완벽하게 순종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과 제가 같은 입장이 되어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듣는 거예요. 저도 전하는 거고 저도 듣는 거죠.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자기는 놔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그 거라사 광야의 광인 이야기 아시죠? 그 사람은 귀신 때문에 미친 거죠? 그 사람은 뭐 막 들판에서 자고, 무덤 옆에서 자고,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미쳐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부분은 그 거라사의 광인과 좀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요. 산으로, 들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강으로, 바다로. 산적이 나오는 산도 그냥 막 넘고요. 바다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바다를 막 건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사도 바울의 자기의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는 행적이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위해서 이런 건 자기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카네이션, 그 앞에서는 자기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사람인데 때때로 조금씩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여러분, 영화에 보면 요즘 희한하게 등장한 그 영화의 캐릭터 중에 좀비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죽었는데, 뭐, 무슨, 뭐에 물리고 병 들어서 죽었는데, 그, 안 죽는 거예요. 죽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세상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해서 이미 포기해도 벌써 포기했을 그 사람인데, 자고 조금 있으면 또 일어나서 툴툴 털고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매를 그렇게 맞아서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돌에 맞아서 얼굴이 다 깨져도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최상으로 최고로 여기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간 다윗은 자기의 힘을 믿고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야, 다윗이 얼마나 물맷돌을 잘 돌렸으면 골리앗을 죽였을까? 정말 그런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조금 더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다윗이 어디에 내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예? 100마일짜리 속구를 물맷돌에 담아서 내가 던질 테니까 골리앗 나와라. 그렇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도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다윗도.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 최상의 분으로, 최고의 분으로 모시고 믿고 골리앗과 맞섰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최상으로 최고로 모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는 죄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 미치면 안 돼. 미치면 안 돼. 균형 있게 살아야 돼. 나보고 뭐 선교사 하라는 거야? 목사 하라는 거야? 교회에 다 헌금 바치고 그렇게 막 거지처럼 살아가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미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아 예수에게 미치면 그냥 세상에서 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다 하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집 사는 거, 골프 치는 거, 운동하는 거, 살 빼는 거 다 하란 말이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 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상의 가치가 되어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올해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방향을 정하십시다. 방향을 정하십시다. 좀 천천히 가셔도 돼요. 좀 천천히 가셔. 요즘 제가 막 차를 타고 달려보면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도 그, 이 하이웨이에 보면 속도 제한이 있죠? 70마일, 65마일, 60마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제한 속도, 스피드 리밋, 70마일이 그렇게 달리라고 써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70마일 속도 제한이면 70마일로 달려요, 기본. 가만히 제가 이렇게 달리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니죠? 속도 제한이에요. 스피드 리밋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예 스피드 리밋에 좀 뚝 떨어뜨려서 한 65마일로 쭉 달려봤어요. 아, 천천히 가는 느낌이 있죠. 근데요, 희한한 게 그 속도를 늦추니까 제 뒤에 차들은 뭐 저를 슝슝 지나가죠. 근데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스피드 리밋을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면서 갔던 때하고 다르게 주변에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차들에게 양보도 할 수 있고 마음도 편안하고 덜 피곤하고요. 더 재밌는 건 막 저를 막 슝슝 지나갔던 그 차들이 한 5분 후에 10분 후에 30분 후에 보면 신호에 걸려있는 거기에 자기도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나이 드셔서 이제는 속도를 많이 내실 수 없을 수도 있으시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어르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만 정확하시면 돼요. 아무리 속도를 빨리 내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운전사만 정확하면 돼요. 운전수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저도 미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예수에게 미치십시오 이렇게 함부로 말 못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흉내라도 내보십시다.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예수에게 미치는 흉내라도. 작년에 성경 1독 못하신 분들 계시죠? 올해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작년에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올해는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내가 예수에게 완전히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미친 흉내라도 내보자. 여러분 예배를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 시간 전 5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사정이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일터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오세요. 나오셔서 교회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 작년보다도, 아니, 올 한 해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좀 더 빠져서 정말 광인처럼 남들은 뭐라 그래도 예수님께 미치는 흉내라도 내보는, 그래야 변해요. 그래야 변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광인의 그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